네, 오늘은 PCS 스프링에서 우승을 차지한 탈론, 빅파파 서민석 감독과 이종원 코치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국 팬들한테 좀 자기 소개하고, 이제 PCS 초대 챔피언이 된 소감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부터 할까요? 네. 이렇게 네. 번갈아 가면서. 예. 우선 일단 사실 많은 팬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커뮤니티에서 이제 저희 팀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정보글들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첫 대회잖아요. LMS가 폐지되고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쁜 것 같아요. 기쁜데 더 잘돼야 되는데 사실상 예, 그런 좀 부담감도 있어요. 그 LMS의 그 전기를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저 월드 나가서 좀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기쁘긴 하지만. 저는 뭐 사실상 이게 제첫그 우승 경력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PCS에서 시작부터 좀 뜻깊게 잘 이룬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분이 매우 좋고요. 뭐 저도 뭐 최종적으로 뭐제 꿈이 롤드컵 올라가는 코치였는데 올해 시즌에 대해서 일단 전망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PCS 탈론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더 노력 많이 해야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다오 PCS 第一个 冠军，还有 PCS 不是第一次比赛嘛，对吧？对，感觉怎么样感觉怎么样？我讲中文，你帮我翻成韩文，？OK，OK，okay, okay, 因为是要给韩都可以，国的嘛。都可以。OK，我自己觉得非常的兴奋，因为我们从这个队伍做。开始组织队伍，找两个教练，到选手们，到我们拿了冠军，我们只花了5个月，大概150天，所以这个时间非常的短。那我们也非常的努力，5个月我们基本上没有放超过10天假，所以大家都非常的努力。所以得到冠军之后，有一种情绪释放的感觉，你可以看到 Candy 直接在对战室就哭出来。일단 정말 행복하고, 5개월 동안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개인 시간도 없고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달려왔는데, 또뭐두 명의 코치와 전부 다뭐 개개인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반이 없었던 팀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온게 너무 기쁘고, 또뭐 캔디가 또 캔디조차도 사실 설날 때도 그 집에 안 가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에 저희가 뭐 리그 3등이지만 결국 최종으로 이제 결승에서 우승을 하고 해서 그 친구가 우는 모습도 보고 되게 감격스럽대요. PCS 처음에 이제 팀 로스터를 구축할 때 조금 이제 좀 베일에 쌓여 있었고 좀 그랬는데, 감독님이 생각했던 이제 로스터 만들 때 기준은 좀 뭐가 네. 있었을까요? PCS 솔직히 처음 팀 만들 때 하나비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멤버가. 그래가지고 탑이 원래 락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계약서 쓰기 하루 전에 이제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알파라는 팀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뒤에 진짜 운 좋게 하나비가 이제 중국 진출을 보류를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했어요. 1년을. 그러면서 저희 팀 오더를 이제 다른 팀들은 다 리빌딩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좀 뼈대가 좀 갖춰졌었는데, 사실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거는 그 미드 정글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미드 정글이 이번 시즌에 죽을 많이 썼어요. 오히려 저기 이제 홍콩 친구들과 하나비가 좀 기대 이상을 해줬죠. 초반에 좀 연승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4연패인가 5연패를 당했잖아요. 네. 그때 조금 이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좀 하셨어요? 아니, 그 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뭐랄까, 사실 선수와 감독 코치 간의 좀 기싸움이라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는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의 생각이 너무 완고하잖아요. 이게 실패인 걸 알면서도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서로의 기가 조금씩 꺾이고, 무조건 코치 감독이 무조건 맞다라는, 맞을 수가 없잖아요. 또 선수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관점은 다르다고 봐요. 감독 코치가 보는 게임의 눈과 선수들이 보는 게임의 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선수가 되게 자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연패를 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 이즈리얼을 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미스포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즈리얼을 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한국 서버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국 애들이 이즈리얼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쵸. 유연하게 잘해요. 근데 저희가 핑이 40에서 50 넘어가는 선에서 이즈리얼을 하잖아요. 이제 스킬샷이 다른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 네, 40, 50에서 연습을 하다가 대회에 나가서 8핑으로 게임을 하면 이게 맞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LCK와 LPL을 너무 참고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선수들이 본인의 시그니처 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챔피언 너무 강하다. 이 챔피언 너무 좋아요, 코치. 근데 이제 코치 감독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대놓고 야, 넌 이 챔피언 엄청 못하니까 넌 하지 마. 바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또 선수들의 그 자존심을 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패배를 했는데 사실 패배했을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로 뭐 그런 감정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리그일 뿐이고 또 무조건 전승을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 것보다는 이런 환경적 변화나 그런 선수들의 심리적 변화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시즌이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뭐 선수들이랑 코치진들이 아직 맞춘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서로 녹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생각했고요. 그거 경기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그걸 오히려 기반으로 선수들하고 더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잘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 패배가 오히려 있음 덕으로 있음으로 해서 이정 코치님은 지금 해외 팀이 첫 번째 도전 아닌가요? 나 그렇게 아닌가? 두 번째요, 두 번째. 좀 이제 PCS 그러니까 탈론으로 오게 된 배경을 뭐가 있을까요? 탈론 일단 뭐 가장 큰 배경은 그 빅파라 서민석 감독님 예전부터 친한 형이셨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네. 네, 테스트까지 하면 세 번째거든요. 제가 코치 맨 처음 시작했을 때 WEF 2부 팀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코치 테스트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서민석 감독님 뵀었어요. 그 인연으로 사실 MVP 때도 가끔 그 인사드리고 뭐 보고 같이 제가 술은 잘하지만 술자리도 같이 좀 하고 그래서 막 친해진 이후에 일단 뭐 BBQ 끝나고 나서 BBQ 끝나고 나서 제가 어느 쪽이든 팀 한번 알아보려는 생각으로 생각하다가 감독님이 같이 하자 그러셔가지고 아 감독님이면 그 제가 생각할 때 제 장점을 좀 더 살릴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제 장점을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분이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왔죠.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종원 코치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순수하고 사람이 순박하고 일단 거짓말을 안 치고 일단은 고생길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너무 좋은 커리어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코칭 스텝들이 많아요. 이제 지금 사실 지금 LCK를 이제 지휘하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옛날에는 과거에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상 좀 엘리트 코스로 올라가는 코치들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사실 엘리트 코스라는 그 수순을 밟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종원이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이종원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생길을 자처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이 해외 생활이라는 게 사실상 고생길을 자처해야 돼요, 스스로.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정말 좋았어요. PCS가 뚜껑을 열었을 때, 이제,
상위 팀은 잘하는 팀은 진짜 잘하고 좀 네. 못하는 팀은 진짜 못할 거라는 게 격차가 심할 거라고 이제 예상했는데 이제 네. 리그를 한번 치러보니까 좀 느낌이 어땠나요? 확실히 격차가 좀 크죠 사실상. 근데 그 격차가 엄청나게 또 큰 건 아니에요. 결국에 왜냐면 하위 팀들도 상위 팀들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연패를 했던 팀들이 저희가 근데 4, 5연패씩은 안 했어요. 사실상 리그상. 근데 이제 아니고 1패씩 1패씩 했는데 네. 그 패배 팀들이 사실 시즌 성적 기록이 중하위권이에요. 저희가 마치한테 한 경기를 졌고요. 알파 팀한테 두 경기 졌고요. J팀한테 두 경기를 졌어요. 저희가 상위권 팀 다 이겼는데 중하위권 팀들한테 두 판씩 막 치고 그래가지고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포텐시브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하위권 팀들도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시즌 후반에 이제 마치 X가 이제 엄청나게 있는 6연승인가 7연승인가 딱 올라왔을 때 이 팀이 이렇게 잘하는가?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좀 코칭 스태프 봤을 때 마치 X에 좀 돌풍해야 될까? 좀 경계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HQ 스타일, 하나는 마치 스타일인데 완전히 확연히 틀려요. 한쪽은 이제 아래쪽에서 캐리 레인이 있고 한쪽은 이제 위쪽에서 있는데 마치 같은 경우는 위쪽이에요. 아, PK를 이제 필드로 이제 위쪽에서 풀려고 했는데 저희가 위쪽에서 이제 한참 이제 메타 때 그 오른 같은 챔피언들을 이제 탱크 챔피언들 이제 되게 선호했던 시절이 있어요. 하나비가 이제 그 탱 이니시 챔피언을 되게 선호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마치한테 좀 많이 두드려 맞았죠. 왜냐면 탑에서 탱크하는데 마치는 계속 검을 칼을 들고 탑만 봐주니까 저희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죠. 그리고 그 코알라라는 친구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계속 막 탐켄치 이런 거 잡아서 보스에서는 안 싸우고 파밍 구도만 일부러 만들고 계속 위쪽으로 로밍 가버리니까 저희가 아래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많이 밀렸죠. 그걸 후반에 다 고쳤어요 저희가. 네. 그 보면 되게 궁금했던 게 그 하나비 소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년 전인가 MSI에서 그 킹존전에서 탑 야스오로 이제 승리한 다음에 좀 기대주로 했는데 작년 플래시홀즈까지는 이제 뭐 이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비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하나비에 하고 어떤 얘기를 했고 좀 어떤 스타일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하나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커리어가 생각보다 잘 뿔린 친구잖아요. 초반에. 네. 그래서 자존감이 상당히 센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분위기 형성을 통해서 이 선수를 컨트롤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막 터치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자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도 사실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이 친구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미드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프링까지는 분명히 괜찮은데 갑자기 미드를 갔잖아요. 그게 본인의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좀 감독님이나 코치님 봤을 때 좀 언제가 시즌 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즌 위기요? 시즌 위기는 저희가 그 이제 아지르 코르키 그 메타 때 솔직히 좀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캔디가 네. 이제 후반부 들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잘하는 시그니처 픽인 뭐 르블랑 이런 거를 밴을 당하고 계속 이제 파밍 구도로 갔는데 네. 어차피 뭐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켄지 선수가 지금 골드 수급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파밍을 좀 잘 못해요. 이 친구가 좀 시팅을 많이 하는 서포터형 미드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이기적으로 강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메타인데 미드에서 파밍 쭉쭉쭉 이제 진짜 남상관 안 쓰고 미드에서 파밍하고 탑 가서 파밍하고 이제 중후반에 이제 그 성장력을 돌풍으로 이제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네. CS가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전에서 이제 그런 자신감도 잃고 이러다 보니까 미드에서 사실 그때 마치 중결승 1차 중결승전 때 승자조 중결승전 때 네. 미션 한 대 다섯 번 두드려 맞았어요. 아, 미션. 어떤 챔피언을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본인이 자존감도 많이 상하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위기를 느꼈어요. 아 이거 우승 이거 쉽지 않겠는데. 네. 코치님은 또 뭐 언제 좀 위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뭐 그때가 제일 위기라고 생각했죠. 캔디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에도 자존감이나 자신감 많이 떨어져서 뭐 이런 픽 저런 픽에도 본인이 그 상성보다 자신감 쪽으로 약간 좀 많이 떨어져서 약간 피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나 저나 계속 힘 실어주면서 너 이거 할 수 있다. 너가 여기서 자신감 갖고 이런 플레이하면 우리 나머지 선수도 받쳐주고 너가 진짜 무리 없이 잘 이뤄낼 수 있을 거다. 너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 많이 심어주면서 리그 막바지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네. 결승전 5세트 만약에 5세트로 들어가면 진짜 코칭 스태프의 어떤 작전이나 뭐 좀 아! 자, 기억이 났는데 네. 그 저희가 그 1차 승자 준결승전 때도 마찬가지고 네. 2차 때도 마찬가지고 블루 사이드에서 다 이겼어요. 저희가 3대 2로 졌잖아요, 그때. 네, 네. 그때 마치 쪽에서 세 판을 블루 사이드에서 이기고 저희가 두 판을 블루 사이드에 이겼어요. 네. 근데 상대가 선진영 그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네. 블루 쪽에서 다 이겼잖아요. 네. 저희 사실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도 상대가 선진영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퍼플에서 어떻게든 도박을 한 판 해가지고 네. 따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냈잖아요. 한 판을. 네. 그래서 4경기 때 사실 패했잖아요. 네. 그때 5경기 때 자신 있었어요. 어차피 블루니까. 네.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아마 분명히 통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긴장은 안 하셨어요? 5세트 가면 뭔가 좀 멘탈이라든가 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이번에 저희가 올라오면서 BO5를 세 판 했는데 세 판 다 풀세트를 다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감독님 긴장하지 마라 뭐 이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긴장을 좀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에 가면 저는 제 생각은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 겉에 보시 아직 긴장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말이 급하게 빨라지고 뭔가 하나 꽂히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정리가 안 된 워딩이 나와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종원한테 긴장하면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이 분위기 휩쓸릴 수 있으니까 티를 안 내야 된다. 긴장은 누구나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PCS 보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도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온라인으로 이제 다른 지역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좀 이제 첫 시즌을 딱 이제 실어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떤가요? PCS 리그에 대해서? PCS 리그 상당히 포맷 자체는 깔끔하게 잘 짜여졌고 온라인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평성이나 공평성 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이제 핑 차이라든지 뭐 지역 간에 뭐 그런 상황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완벽한 대처를 하긴 힘들죠 사실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간에 트러블 한 번 없이 깔끔하게 대회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MSI를 가는 건데 아쉽지 않으세요? 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MSI를 가는 건데 진짜 아쉽죠. 왜냐면 작년 MSI를 한번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MSI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네. 많이 아쉽죠 사실상. 그 좀 이제 선수가 아닌 이상 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온라인 리그 뭐 숙소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경기장에서 좀 그런 환경의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좀 선수들도 긴장이 풀어지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금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은 없으신가요? 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CS는 모든 지역에 그 숙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정 경기장에 다 따로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만팀 붙을 때는
각기 다른 부스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온라인이라고 보긴 힘들죠. 아. 세미 온라인이라고 봐야 되죠. 관중만 없을 뿐이지. 네, 그래서 딱히 그런 건 못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탈론 전략은 좀 어느 위치라고 좀 보고 계세요? 탈론 전력은 사실 전력이 막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긴 힘들어요. 저희도 분명히 손댈 곳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도 그거고 지금 비시즌에 제일 저희가 집중하는 것도 그거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탈론 보면 이제 좀 보니까 백업 선수 영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감독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백업 선수 분명히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단순히 감독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전체적인 리그 상황도 보잖아요. 네. 사실 예를 들어 뭐 4대 프랜차이즈 팀 같은 경우에는 백업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저희가 프랜차이즈 된 지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육성군을 직접 육성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시각적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지금은 사실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서브 선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선수들을 뽑을 때 뭐 돈도 돈일 것이고 네. 위험 부담이나 리스크도 사실상 적은 편은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롤드컵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서머 시즌이 엄청 중요한데 좀 네.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미드 선수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도 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캔디 선수가 좀 많이 스스로 힘들었던 게 스스로 만든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서머 시즌 경쟁팀은 AHQ하고 마치 X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뭐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팀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머 시즌은 반드시 우승이겠지만 좀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 둘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서머 시즌 솔직히 반드시 우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그렇고요. 그래도 롤드컵은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코치님도 좀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지난 다이나믹스에서 또 나오고 계속 해외 생활을 좀 전전하고 있는데 네. 뭐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이대로 좀 안정적인 성적 내면서 좀 이런 다양한 문화 즐기고 인프라 만들고 또 좀 한국에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안 알아봐 주더라도 해외에서는 먹히는 네. 그런 좀 좋은 감독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이종 코치는 네. 저도 뭐 이번 시즌 스프링까지 지금 잘 보냈고 이걸 사실은 이어가면서 썸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롤드컵 MSA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네. 월드컵까지 해서 세계 무대에 나가보고 싶고 거기서 꼭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높이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거를 한번 제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또 다시 LCK로 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봐야죠. 맞다. 감독님 그 다이나믹스 LCK로 승격되는데 좀 제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솔직히 다이나믹스가 작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네네네. 작년 상황보다는 지금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선수들끼리 한마음 한뜻이 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배지훈 코치도 아직까지도 친하고 연락 많이 하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국어도 있잖아요 국어 네네네. 네 그래서 되게 감정적인 마음이 많이 교차하는 팀이라 네. 되게 기뻤어요 네 이제허 이츠 장쇼 한국 팬스마 跟 한국 팬스说话吗? 请你们多多支持他咯 是什么意思?
저 지지 탈롱. 아, 많은 응원 부탁 좀 드린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